자, 반갑습니다. 이제 보호의 영역 예산 문제 및 기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호의 시리점에 위에 좀 들어있죠. 자, 수직, 응력, 전단, 응력, 이 크기, 메가파스칼로, 단, 이 P는 120km. 보의 전체 길이는 L은 27m. 단면 폭은 30mm. 높이 120mm. 탄성 요소 E는 210kPa. 자, 지켜봅시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시그마, MA는 0입니다. 시계 방향, 플러스, 맞죠? 따라서, P, P 곱하기 3L, 마이너스 KB. RB 곱하기 L은 0. 따라서, RB는 3분의 P. 이 시계가 나오고요. 자, 이걸 뗍시다. 3분의 P가 나왔습니다. 이걸 분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RB가 3분의 P고요. 시점죠? 이게 SC, MC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풀면 시그마 MC는 0 플러스 MC, 이거는 3분의 L이죠. MC 마이너스 3분의 P 곱하기 3분의 L은 0. 따라서 MC는 9분의 PL. 9분의 PL. 시그마 FI는 0입니다. 위로 올라간 거 플러스. SC는 마이너스 3분의 P. 나왔죠? 즉, 3분의 P. 방향 밑으로. 자, 공식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닫았어요. 따라서 120에서 자, 이게 중립축이죠. 여기가 NA, 그 다음에 C, 4분의 H, 4분의 H. 자, C점이 위에요. 따라서 Q, C는 I, M, C, Y, C는 I는 12분의 B, H, 3성. MC가 얼마예요? C점에서의 모멘트 M, C는 9분의 P, L. YC는 얼마입니까? YC 4분의 H는 36BH곱PL. 이거를 대입을 하면 되죠. 33BH곱 3 곱하기 30 곱하기 120의 제곱 120km니까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L27m죠. 27 곱하기 10의 3성 계산해보면 날라가면 2500 메가파스칼. 어렵죠?
하고 있습니다. I, B, R, S, C, G, C입니다. 는 12분의 B, H, 3성. B가 뭡니까? B. B가 근데 B예요. 맞죠? SC 얼마입니까? 3불 P죠? GC는 뭐예요? B 곱하기 4분의 H 곱하기 8분의 3H 는 8BH 3P입니다. 8 곱하기 30 곱하기 120 3 곱하기 120 곱하기 10의 3성 날라가 날라가 12.5 메가파스칼.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2015년도 국가직입니다. 이 점에 맞죠? C점에 발생하는 수직응력 전단량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먼저 이 반력을 다 구해서 반력과 모멘트 전단량 이걸 구해야지 이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2022년 5월 13일 안병희이고요.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